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다시금 원자력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용 대비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태양광보다도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기까지 했던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3월 9일 치러질 대선에서 야당 후보로 확정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공약하며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 흐름에 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에너지는 전 세계 에너지 생산의 4.3%를 차지합니다. 2020년 미국의 탄소 중립, 일명 카본 프리 에너지 중 원자력 발전 에너지는 52%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향후 15년 동안 150기의 추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탄소 중립을 위해 필수적인 원자력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력 발전소를 세계 각국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2020년 기준 세계 원자력 에너지 생산의 91%를 차지한 상위 15개국의 원자력 에너지 생산량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5위 체코, 14위 벨기에, 13위 인도, 12위 일본, 12위 영국, 10위 스웨덴, 9위 스페인, 8위 독일, 7위 우크라이나, 6위 캐나다, 5위 대한민국, 4위 러시아, 3위 프랑스, 2위 중국, 1위 미국,